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 SOC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들도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도 중요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1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충북의 관련 사업비는 9조 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4,4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충북은 5.2% 늘어나며 사상 첫 예산 9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로 인해서 정부의 엄중한 건전 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3.2%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SOC 사업 분야입니다. 최근 청주 증평 구간을 일부 개통하기는 했지만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에 7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며 조기 준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습 정체 구간인 서청주 증평 사이 중부고속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평택 오송 경부고속철도 복선화 사업비도 확보됐습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급식 개선, 누리과정 등 복지 분야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안전 분야 예산도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의 정비사업비 844억 원을 포함해 국가 지방하천 정비예산 732억 원 등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방서관 가속기의 경우 충북도는 2027년 완공을 위해 1,500억여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40% 수준인 697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고 200억 원,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예산 등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한 3년치 평균을 보면 한 2천억 정도는 좀 더 지금 심의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9조 2천억에서 한 3천억 요 정도는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초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현안 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